제가 그 초등학교 때 얘긴데 그 이제 그 비행장이 엄청 길었 이제 그 어린애에서 봤을 때는 엄청 길었었는데 그담 이제 철조망을 쳐놨는 이제 쭉쳐 있는 데서 저희가 그 짝대기 같은 거 갖고 뭐 이제 그 비행장 이제 막 파가지고 비행장 속으로도 막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 본 적도 있고 뭐 그때 그 추억이 그 이제 그 뭐랄까 송정 해수욕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? 그 해수욕장도 있고 그 전망이고 이런 게 너무 진짜 아름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어떤 항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런 이제 옛날 어렸을 때 우리가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얼마나 많았나 그러면 막그 초등학교 때 헤엄치다가도 고기가 잡힐 정도로 많았었고, 숭어 같은 거는 그냥, 다라 같은 거 하나 놓고, 닐로 던져가지고, 감기만 해도 걸려올 만큼 고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,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추억 속에 잠겨 있는 걸 보니까, 이 자연의 어떤 그런 게참 많이 없어졌구나. 이런 마음이 좀, 그런 거 보면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. 비행장보다도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바닷속에 잠겼는데 송정 초등학교 가는 길에 이제 호수가 이제 몇 개가 있었어요, 거기가. 그때 이제 거기에 가물치라고 제가 이제 그 낚시 나이롱줄에다가 낚시를 매 가지고 이제 그 개구리를 매달아 가지고 던져 넣으면 아침에 이제 그 밤에 이제 그 버드나무 사이로 이제 걸어 가지고 이제 개구리를 던져 놓고 아침에 가면 가무치들이 진짜 많이 잡혔거든요. 아그제 기억에 막 그때는 막 고래라고도 할 만큼의 제 팔뚝보다도 더큰 그런 가무치를 엄청 많이 잡았던 그런 추억하고 그 호수 옆에 이제 무반 막 이런 게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만히 뭐 그때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무 같은 거 뽑아가지고 뭐 낚시도 하면서 뭐 이렇게 먹던 그런 추억들 그리고 그 이제 그 뗏목을 타고 저쪽에 그 어디죠? 저쪽에 그아 지금 추암 쪽인가? 거기에 무슨 망경대 같은 이제 하나 있었는데. 그런 그 되게 정말 이 자연의 그 어디에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게 이제 고향에 와서 느껴보면 조금 마음이 아프죠. 개구리는 이제 그 풀밭에 보면은 워낙 그때는 이제 뭐 개구리부터 해서 뭐 온갖 지렁이고 뭐 워낙 많으니까 그냥 풀밭에 이렇게 다니면은 개구리들이 조그만 개구리들 팔팔팔 뛰거든요. 그럼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낚시가 좀 크죠. 이제 큰데다가 개구리 다리 이제 중간쯤에 껴가지고 이제 그 돌려가지고 던져버리면은 이제 개구리가 또 가라앉으면은 가물치가 안 잡혀요. 그래가지고 약간 그 버드나무 사이에 떠 있게 만들어가지고 개구리가 이렇게 자꾸 헤엄치게 이렇게 힘들면 한번 치고 이러면 가무실과 이렇게 보다가 움직이니까 그 삼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가무치를 진짜 많이 잡았었죠. 팔지는 않으셨어요? 파는 거보다도 그때는 이제 뭐 몸에 좋다 또 먹을 게 크게 없으니까 주로 이제 큰 단지나 다라에다가 나누면 저희 어머님이 주위 분들한테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.